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김정원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봉주초등학교 강당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떡볶이를 만들었고 학생들은 돗자리를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며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깊은 자리가 됐는데요. 이게 많은 학교 식구들이 가족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드문데 저희 학교는 이게 잘돼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학생은 내가 배운 거를 기부해서 기분이 좋. 강당은 시장으로 바뀌고 판매하려는 학생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소리를 질러 봅니다. 부모님도 판매에 도움을 주네요. 가져온 물건을 모두 팔았다는 학부모는 옆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기도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번에 처음 했는데 너무 재밌고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윤이가 산 금액이 지금 사먹고 남은 금액을 다 기부했어요. 너무 뿌듯합니다. 학부모들도 손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아있는 물건을 더 팔아보겠다고 열심히 홍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눔 장터를 통하여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